한국해양대 김길수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현재나 우리 정부도 뭐 늦은 것 같지가 않고요. 많은 분들이 뭐 인력과 장비들이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실종자들 구조 작업이 더디고 사실 추가로 단 한 명도 지금 진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예, 그 유럽의 강들은요. 네. 그 일반적인 경우 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오는 경우에도 강물이 우리나라 강물은 막습니다만은 그쪽 강물은 희뿌예 그렇고요. 비가 예. 많이 오면 더 탁도가 심해져서 그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침몰에 있는 배에 접근 자체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예. 예 비가 그 지금 한 3-4일째 계속 그 사고 이전에 와가지고 그 강물이 너무나 많이 불었고 유속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한 2m/s 내지는 3m/s 그 정도 되면 그 낫돌 치면은 그 상당히 한 6나토, 7나토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류가 센 맹골 수도나 삼천포 수도 그 정도 세기기 때문에. 아, 잠수 자체를 뭐, 예. 예, 예. 예. 그래서 유속도 세졌죠. 그 다음에, 강물 자체의 그 수심도 커져버렸죠. 예. 그래서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유속이 빠르고 시야도 탁하고 이래서 이제 작업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추가 구조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 시신이라고 지금 표현하긴 좀 뭐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수색 반경을 지금 굉장히 넓혀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웃나라까지도 그렇죠. 좀 넓힌다고 하는데 뭐 30km까지도 넓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 지금 대비해야 될까요? 그 이제 유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강물이 흘러갔을지를 봐가지고 그래서 그 범위보다 더 넓게 잡아서 국제적인 수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유강은 이제 여러 나라에 걸쳐 있거든요. 예, 예. 국제적인 협조 공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외무장관도 거기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예, 예. 그 기본적으로 그 다뉴브강은 국제적인 강입니다. 예, 예. 여러 국가들이 다 이렇게 인접해 예, 있는 예. 그래서 뭐 루마니아도 나오고 지금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아, 30km까지 그렇게 수색 반경을 넓힌다. 예. 선체 내부 수색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 예. 내부 수색이 돼야 이제 그 배 구조가 이제 이중 갑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 갑판. 예. 예, 예. 위에 갑판이 하나 있고 아래 갑판이 하나 있고. 그래서 위에 갑판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해서 다른 배가 충돌을 했을 때에 위에 있는 분들은 뛰어내렸거나 튕겨나갔거나 이렇게 됐고요. 예. 그 아래쪽 갑판에 있었던 분들은 그게 폐쇄구역이기 때문에. 예. 또 시간이 있었으면 또 유리창 깨고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폐쇄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면서 그냥 바로 물 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예, 예. 아래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게 이제 개구가 거의 없고 예. 그 계단으로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수색을 하게 되면 예, 예. 그 선체 내부 그 이제 그 아래 갑판 아래 갑판 안으로 이제 잠수부가 들어가면은 거기 안 그쪽에 있는 분들을 수습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선체 내부에 이제 많은 실종자들이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선체 내부 수색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좀 인양 작업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인양 이러면은 사실 세월호만 많이 생각하고 그 몇 년이 걸렸던 그렇죠. 것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 예. 이건 굉장히 소형 유람선이었고 이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까? 예, 소형 유람선이라서 쉽기는 쉬운데. 예,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해상 크레인들이 많거든요. 해상 크레인, 예예. 동원하면 해상 크레인이 그 원체 그
능력이 capacity가 커서 웬만한 데는 다 그냥 들어올릴 수 있는데 예. 지금 그 같은 경우에는 강에 지금 그 크레인이 해상 크레인 아마 없을 것이고 바지 위에 크레인 같은 걸 올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아마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바지선 동원해가지고 크레인을 그 위에 올려서 끌어올리면 그게 뭐 톤수가 한 40톤, 50톤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거든요. 예. 그걸 들어올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배가 지금 쪼개져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들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전에 그 배 상태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들어오기 전에 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유실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고려해가지고 들어올려야 되겠죠. 예,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게 지금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예, 예. 한 3미터나 5미터나 될까요? 그래서 물이도 빠지면 더 수심이 작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고려하면 글쎄요 지금 아마 크레인이 이런 거는 지금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예예예. 예. 그러니까 뭐 예. 선체 상태만 조사만 되면 근데 육안으로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예예. 그게 우연치 탁도가 심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강력한 그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해도 한 50cm 정도 시야가 확보가 될까요? 그러니까. 예. 그 선체 전체 상태를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파악이 돼야 이제 선체를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릴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계층이 될 테니까요. 예. 일단 그 선체 상태부터 아마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냥 그 크레인만 동원해가지고 적당한 꼬리만 걸기만 걸면 밑에 로프나 아니면 기타 등등을 슬링을 설치하기만 하면 뭐 들어올리면 그냥 금세 서서히 올리면 뭐 몇 시간 만에 올라오는 건 몇 시간 만에 올라오니까요. 그런 준비 단계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한 제 생각에 한 4, 5일 정도 아니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사실 뭐 수백 명의 인력과 장비들이 지금 현지 인력들 또 뭐 주변 또 우리나라 인력들 장비들이 예, 다 동원돼서 예. 이렇게 찾는데도 추가로 단 한 명의 실종자를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는 사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선체 내부 수색 작업하고 인양 작업에 더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 확률이 제일 높죠. 예, 예. 아이고. 참 이제 이 사고 수습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이 현재 이 대형 이 유람선을 들이받은 이 대형 크루즈선을 지금 운항했었던 그 선장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고 예, 조사는 지금 우리 경찰하고 같이 공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경찰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우리 경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예. 전혀 관계 없죠. 예. 그래도 뭐 헝가리 경찰하고 공조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고요. 또 예. 우리가 원체 이 국제 수역이다 보니까 예, 예. 예, 국제적인 공조를 하되 사실 우리나라 경찰하고는 별로 크게 공조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거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뒤에서 들이받은 그 배, 예. 그 배가 상당히 그 130m 정도 되는 아주 큰 배든.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예. 예. 그 배 선장의 인체 과실입니다. 제가 예. 예. 그래서 그 배 선장을 아마 입건을 하지 않을까 싶고 인체 과실에 대한 거의 모든 책임을 그 배 쪽에서 져야 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배가 소속해 있는 선사가 바이킹이라는 선사거든요. 예, 예. 그 바이킹이라는 선사는 강 유역을 쭉 따라서 항해를 하는 그런 유람선을, 큰 유람선을 많이 운영을 하는 아주 대형, 크루저 선사입니다. 그 선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 있는 선사인데, 그 선사가 상당한 그 타격을 받겠네요. 예, 책임질 거. 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타격도 크겠고 그 선사는 이제 책임도 지겠고 그런데 그럼 우리 참 좋은 여행사는 무슨 책임 소재라든지 앞으로 뭐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글쎄요. 참 좋은 여행사는 지금 여행자 보험을 다 들여놨다 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에는 이제 그 사망할 경우
부상할 경우, 병이 들었을 경우 등등 각각의 그 경우에 따라 그 어느 정도 맥시멈까지 보상해 주잖아요. 예예.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행자와 보험으로 아마 커버가 다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행사 자체에서 또 상당히 뭐 도덕적으로 보상을 해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저쪽 이 뜰을 받은 저쪽 인적 과실이 크기 때문에. 네, 예. 국제적인, 소송을 통해서 그쪽 회사로부터도 또 보상을 받아야죠. 그렇군요. 하여간 뭐, 예, 예. 어쨌든 실종자의 구조 작업, 수색 작업이 가장 우선이고요. 이거 이후에 이제 그런 작업들이 남아있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예,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